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최근에 수학과 영어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영상으로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 책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협찬받은 제품이 아니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고고 씽! 먼저 의자인데요, 저는 시리즈에서 만든 링고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6살 때 사용하던 의자라서 좀 낡긴 했는데요, 이 의자는 로지 핑크색으로 밑에 보시면 발판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가격은 인터넷에서 약 1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의자는 초등학생에 맞게 제작된 의자인데 약 75만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버튼을 밖으로 빼면 등받이가 조정이 되는데 이를 그로잉 기능이라고 해요. 키에 맞게 등받이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체형에 맞는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3단계 정도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키가 커짐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능은 밑에 레버만 누르면 높이 조절이 되어서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키가 크기 때문에 키에 따라 계속 의자를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키가 커지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의자 높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발판입니다. 이것은 키가 140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능인데요, 키가 아직 작은 학생들은 발판에 발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앉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아직 키가 140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은 학생들은 이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 4년 동안 이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 자세를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 디자인과 색상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책상입니다. 이 책상은 일룸에서 나온 로이모노 모델인데요, 책상의 길이는 약 1400mm 정도 되는데 크기가 커서 공부를 하거나 미술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상의 특징은 바로 책상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책상 부분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 구조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의 정면에는 다양한 수납을 할 수 있는 책장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스탠드를 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립형 스탠드를 달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스탠드는 다양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 활동에 따라 어울리는 빛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앞에 구멍이 나 있는 곳에는 다양한 필통 등 액세서리를 달 수 있고 자석도 붙어서 메모지 등을 붙일 수도 있어요. 간단한 책상이지만 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장 한가운데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마음도 있고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다면 공부를 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능률도 오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환경 중 책상과 의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